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시대전환 토크를 진행한 한양대학교 철학과 인공지능학과에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는 이상욱입니다. 요즘에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면서 그것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기대도 크고 최근에 있었던 성착취물 동영상부터 시작해가지고 걱정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AI 국제 거버넌스, 그러니까 AI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다루고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야겠다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2022년 11월이 상당히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인공지능 개발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조금 신경을 쓰자라는 윤리 원칙들을 제시하는 데서 그쳤다면 원칙에서 행동으로의 전환이라고 하는 그런 변화가 그 시점에 벌어졌는데 이제는 좀 구체적으로 AI 개발을 윤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떤 점들을 좀 법이나 제도 안에 마련해 넣을 것인지 그것들을 국제적으로 어떻게 공조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논의가 아주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여지는 이 사진 같은 경우가 올해 3월에 유럽연합에서 AI 법이 통과됐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법들이 제정이 될 흐름이고 그런 과정에서 AI 기술을 인류 복지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개발하는 동시에 안전하고 신뢰 가능하게 만들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공신경망이라고 하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아키텍처 하나의 설계 원리는 여러 개의 숫자들을 여러 층을 가지고 서로 마치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는 어떤 구조가 있고 그 구조들의 데이터들을 학습을 시켜서 어떤 특정 패턴들을 찾아내서 그 패턴들을 활용해서 뭐 예를 들어서 새로운 것들을 예측한다든가 하는 방식입니다. 결과물에 있어서는 놀라울 정도로 막 굉장히 두껍고 어려운 책들 막 요약하고 똑똑하지만 이 인공신경망이 각각이 가지고 있는 건 그냥 숫자예요. 거기서 의미론적으로 자기가 처리하고 있는 작업들을 이해하고서 처리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몇 개의 사례들을 준 다음에 그 사례들로부터 그 일반화시키는 어떤 능력들에 있어서 굉장히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 그림을 보면 위에 있는 그 그림들이 이제 밑에 있는 그림들로 바뀌는 것의 규칙성들을 찾아보라. 이거 초등학생도 하거든요. 놀라운 점은 지금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도 이걸 못합니다. 우리는 이 그림들을 일종의 거시적 패턴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뭔가 추상적 개념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데 비해서 인공지능은 이걸 전부 다 픽셀 단위의 숫자로 봅니다. 인공지능이 보기에는 위에 세 개의 그림 사이에 일정한 패턴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이제 추상화 능력, 유비추 능력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점은 우리가 당분간 사용할 인공지능은 이런 추상화 능력이나 유비추 능력에서 한계를 가진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그 점들을 우리가 인식하고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 다른 한 가지가 인공지능하고 로봇을 많이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현재 인공지능 탑재 로봇을 만들려는 시도가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 갈 길이 되게 멀고요. 인공지능은 기본적으로 온라인상의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작동하기 위해서 마찰력이나 중력 같은 걸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에 비해서 로봇은 돌아다니면서 뭔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어려운 기술이에요.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자랑스럽게 동영상을 내놨다가 전문가들로부터 이제 좀 문매를 맞은 적이 있는데요. 사람이 접는 방식으로 수건을 접는 로봇이었어요. 근데 얘가 1분 안에 수건을 접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하기 1분이 뭐 그게 뭐 대단해? 아닙니다. 그 테슬라가 그 동영상을 내놨을 때까지 최고 기록이 4분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저거 아무래도 리모트 컨트롤로 조절한 것 같다 막 이렇게 막 댓글을 다니까 테슬라 최고 경영자인 앨런 머스크가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아 우리는 이쪽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진보를 이뤘고 그렇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우리 로봇이 아직 풀리 오토노머스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쪽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렇게만 말했어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로봇 기술과 결합한 인공지능이 사람들이 하는 모든 육체노동이나 정신노동을 다 대체할 것이다 라는 생각은 적어도 당분간 우리 직업세계에서 일어날 일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말의 윤리 개념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AI에 대한 윤리적 논의를 이해하시려면 좀 어렵습니다. 이유는 우리말의 윤리 개념은 살인하지 말라든가 거짓말하지 말라든가 그러니까 사람이 마땅히 따라야 될 규칙 이렇게 정의되거든요. 영어 ethics는 그리스어의 ethos라는 단어에서 유래됐는데 에토스의 뜻은 여러분 아테네가 직접 민주주의를 했잖아요. 그러면 아고라라는 그 민주주의 광장에서 사람들끼리 시를 어떤 방식으로 발전시킬까를 협의해서 결정을 하는 그런 사회적 과정에서 발휘되는 그 바람직한 인격을 뜻합니다.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에토스가 달랐어요. 왜냐하면 스파르타는 복종, 권위를 따르고 국가를 위해 뭐 이런 에토스가 강했고 아테네는 상당히 자유주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가 침략해왔을 때 연합군을 구성해 서로 맞서 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어의 에픽스 개념은 이렇게 서로 약간씩 집단마다 문화마다 다른 에토스들 사이에 공통점을 찾고 협의를 통해서 바람직한 방향을 만들어 나간다 라는 과정적인 특징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AI의 에픽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 신기술이 아직 미완성 기술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모르고. 그러니까 AI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 희망과 기대와 우려를 다 반영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AI를 만들어 나가는 논의, 과정, 그 전체가 다 AI 윤리예요. 앞으로 제가 말씀드릴 내용도 어떤 거는 명백하게 잘못인 것도 있지만 어떤 거는 사실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들도 있는 거예요. 그 환각 문제, 생성인공지능과 관련해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환각 자체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예술 분야에서는 사실이 아닌 내용들을 막 이렇게 상상력을 발휘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들이 굉장히 유용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최근에 성착취 동영상 문제에서 알 수 있지만 굉장히 악의적으로 사람들을 기만할 목적으로 동영상이나 어떤 이미지들을 제작해낼 수 있고 이것들을 특히 SNS라는 굉장히 파워풀한 정보 유통망을 통해서 퍼뜨리면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냥 정말 넋놓고 당하는 너무너무 억울한 일이 벌어지거든요. 2023년에 미 상원에서 이 주제를 놓고 상원청문회가 있었는데 페이스북의 창업자인 저커버그를 불러서 그 페이스북 내에서 성착취물이든지 아니면 이런 허위정보, 기만정보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을 얼마나 했느냐라고 계속 뭐 담당자 누구냐 대답할 수 없다. 난 거기에 대해서 대답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질문을 하던 상원의원이 너무 답답하니까 저 서 있는 사람들이 피켓 들고 서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냐. 억울한 피해를 당해가지고 자살한 아이들 한 1,500명이나 됩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그 사람들 부모들이다. 저 부모들한테 할 말 없느냐. 저커버그가 할 수 없이 마지막에 일어나가지고 사과를 하는 장면. 이 허위정보, 기만정보의 문제는 그것들을 유통하고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 통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어떤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술적인 특징들로서의 이 환각이 생성형 인공지능의 본질적인 특징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됩니다. 프로그램을 잘못 만들어서 생긴 버그가 아니라 안 나타나면 이상한 기술적인 한계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결과를 그냥 무조건 믿고 그대로 쓰지 말고 여기 혹시 환각은 없는가를 철저하게 이렇게 검증하고 따져가면서 사용, 그걸 몸에 습관화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기술적 특징과 윤리적 태도가 이제 연결되는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죠. 또 한 가지 문제가 정렬인데요. 생성형 인공지능을 만드는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맨 처음에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비지도학습이라는 걸 시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 데이터가 뭘 뜻하는지를 일일이 가르쳐주지 않고 그냥 무조건 집어넣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LLM이라고 해서 거대 언어 모형 같은 경우에 문장들을 막 만들어내게 만들 수는 있는데 그 문장들이 문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말이 안 되는 문장이거나 아니면 아 이거 도저히 윤리적으로 우리가 허용 못하는 그런 문장이 처음에는 많이 나와요. 여기다가 휴먼 피드백 강화학습이라고 해서 사람이 프롬프트로 질문을 던진 다음에 그러면 아 이 답이 좋은 답, 이 답은 절대로 하면 안 돼, 이걸 일일이 가르쳐주는 걸 휴먼 피드백 강화학습이라고 해요. 말도 안 되는 지멋대로 말을 하던 애를 억지로 가르쳐가지고 문제가 없는 말을 하게 만든 거잖아요. 그럼 이거 거꾸로 되돌릴 수 있겠죠. 그걸 탈옥이라고 해요. 챗GPT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프롬프팅을 막 해가지고 다시 예전에 안 좋은 상태로 되돌리는 이걸 디제너레이션이라고 해요. 오픈 AI가 탈옥이 아예 불가능하게 막는 건 자기들은 할 수 없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역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정렬 문제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이중사용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예를 하나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신약 후보 물질을 발견해내는 좋은 인공지능이죠. 다른 거 하나도 안 건드리고 독성 파라미터 값 그거를 독성이 최고로 높은 1루 물질 한번 찾아봐라 라고 그것만 바꿔봤더니 한번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엄청난 독성의 물질들이 막 쏟아져 나온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이 인공지능을 만들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아무런 책임의식 없이 그냥 막 사용하게 놔두기보다는 인공지능의 위험성들을 윤리적으로 인식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들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설명 가능성 문제가 역시 대두가 되는데요. 이게 설명 가능성이 잘 확보되지 않는다는 것도 인공신경망의 근본적인 한계예요. 인공신경망의 각 노드들은 의미가 없어요. 그냥 숫자예요. 실제로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야, 너 이 결과가 왜 나왔어? 라고 물어보면 인공신경망은 대답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 구조적인 한계들이
있는 거죠. 냉정하게 얘기하면 설명 가능성을 모든 인공지능에 꼭 요구해야 되느냐는 사실 좀 따져봐야 돼요. 왜냐하면 설명 가능성을 억지로 요구했을 때 일반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설명 가능성이 물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긴 하지만 인공지능을 왜 사용해요? 효율적이기 때문에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설명 가능성, 효율성, 책무성 이런 다양한 윤리적 가치가 있을 때 가치들 사이에 일종의 트레이드오프, 균형을 잡아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노력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고요. 저작권 문제도 사실은 좀 심각한데요. 생성형 인공지능을 아까 훈련시킬 때 어마무시하게 많은 데이터가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 데이터 중엔 저작권이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뭐 글을 작성하거나 뭐 이미지를 만들어가지고 사용했을 때 인공지능은 현재 도덕적이나 법적 책임을 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온전히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뭐 거짓 기만 정보가 피해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 상황 속에서 저희가 민주시민으로서 어떤 행동을 취하면 될까요? 이 문제가 장난 삼아서 한번 만들어봤다. 그걸 왜 모르냐? 그 당연히 허위 정보인 거 또한 거 아니냐? 저는 그 태도부터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예전에는 그거를 친구들끼리 뭐 좀 돌려보거나 제한적이었어요. 그 파급이. 지금 SNS 올리면 그냥 순식간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한테 퍼지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기술적 특징들에 민감한 방식으로 우리가 이런 허위나 기만 정보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에 도움이 되는 생성형 AI 기능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실은 그 분야마다 이걸 사용했을 때 엄청나게 비용이 줄어들고 시간도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기만 정보, 허위 정보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사실은 그 기만 정보, 허위 정보를 만들면 안 될 상황들, 특히 다른 사람들을 폄하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욕보이거나 그런 맥락들을 이제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AI가 발전하면서 우리 사회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데 교수님이 보시기에 가장 위협적인 분야는 어디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예전하고 달리 이번 경우에는 그 일자리 감소가 특정 영역에 집중될 것 같다는 의사들이 없어지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AI의 결과물을 그대로 의료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고 의사가 판단을 해서 사용해야 되고 법률가도 그런 의미에서 사라지지 않아요. 그렇게 상당히 고소득층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직업이 갈 가능성이 높고 아까 말씀드렸던 로봇 기술의 한계들 때문에 직접 아주 복잡한 육체노동을 그런 부분들은 역시 또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은데 평범한 사무직이라든가 아주 고도의 지적능력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냥 단순 업무도 아니고 중산층이 가장 위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지금 대체적인 결론이고요. 역사적으로 볼 때 중산층이 어떤 이유에선가 굉장히 줄어들거나 위협을 받으면 사회 전체의 안정성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산층이 제일 두꺼운 층이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는 게 AI 기술을 만들 때 그 기술의 등장으로 사람들의 일자리가 그냥 심플하게 사라지는 그런 방식으로 AI를 개발하지 말고 인간의 역량이나 능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바코드 같은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여전히 앉아가지고 상품들을 계산하는 역할을 하지만 바코드의 등장으로 시간당 처리할 수 있는 그 물품의 양은 엄청 늘어났잖아요.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뺏기보다는 그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훨씬 많은 일들을 처리할 수 있게 그런 논의가 일자리와 관련된 여러 전문가들 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기와 같은 범용 기술에 비유를 합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우리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전기의 경우에도 그 전기 기술이 혁신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사람들의 복지 수준이 향상된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그 혜택이 골고루 가도록 노력하려는 어떤 거버넌스 구축이 있었기 때문에 범용 기술로서의 가치가 있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것의 장점들은 살려나가고 그 다음에 문제점들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책을 세워나가는 그런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담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대전환 토크 마치겠습니다. 저는 한양대 이상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